그 기자가 뭐 질문하니까 이렇게 노려보셨죠? 왜 노려보셨어요? 책임감 느끼십니까? 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? 그때 노려봤다기보다도 이 기자분이, 여 기자분이 갑자기 제 가슴 쪽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.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. 그래서 기자들이 둘러싸인 상태에서 놀라서 이렇게 내려다봤습니다. 그 레이저 쏜 건데요. 대한민국 역사에서요,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렇게 레이저 쏜 사람 없습니다. 재벌도, 검찰 출두한 대통령도, 하물며 최순실도 그런 사람 없어요. 갑자기 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. 이거 완전히 안한 분이라는 거예요. 이거 완전히 안한 분이라는 거예요.